손에는 커피를 들고 이어폰 한쪽을 꼽고 손끝이 스치는 바람을 걷는 별거 아닌 취미같이 할 시시콜콜한 날 하나줄 그런 사람이 어딘가 있길 바랬는데 여기 있네 SBT 칵테일 파티에 오신 우리 세븐틴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배!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다 잘 바르셨나요? 네. 요즘 시대에 이게 또 메신저로 안 오고 이게 직접 이렇게 네. 다 써서 왔네요. 저 이렇게 아이고. 처음 받아봐요, 초대장. 아, 근데 본인들이 직접 만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네. 아, 여러분. 네. 저희가 벌써 4주년이 됐습니다. 아~ 저희가 뭐 반이 성인이었고 반이 성인이 아니었을 때 이렇게 데뷔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전부 다 성인이 되었고 yes. 아, 정말 이렇게 정말 뜻깊네요. 오늘 좀 4주년인 만큼 좀 우리 멤버들끼리 쌓았던 추억과 그리고 캐럿들과 네. 쌓았던 추억 자신 좀 있게 아 추억! 오늘 약간 지금 자신 추억 아 추억 어색해하지 마세요. 아 좀 그 뭐랄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터놓고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네. 근데 승현 씨 말씀하실 때 그 초대장 좀 잘 이렇게 고이 간직해야 된다 우기고 있어요 왜 초대장을 아무튼 3주년이었을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1년 차이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4주년 때는 뭘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약간 이제 캐럿들이 저희 모습을 안 본 모습을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곳에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4주년 파티 한번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 네, 이렇게 칵테일을 먹어보려고 하니까 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취향을 골라주기 위해서 이렇게 칵테일 취향표를 준비를 했어요. 형이 이거 다 준비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이거 막 정말 뻔뻔합니다. 이게 또 각자 자기한테 맞는 칵테일을 먹기 위해서는 네네. 그만큼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중요하죠. 이걸 잘못 선택했다가 맛없는 거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멤버들에게 이제 정해주는 건가요? 이거 이게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 친구를 봤을 때 이 친구는 이걸 좋아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걸 골라서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걸 그냥 골라줘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막 맛이랑 색깔 뭐 단맛 신맛 도수도 있거든요. 도수도 있어요. 도수는 랜덤인 것 같아 내가 보기. 여기에 이제 랜덤 이 사람도 랜덤이니까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거를 잘 골라서 그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각자 표시를 해볼까요? 네. 그럼 표시하고 잘 골라줘야 돼. 네. 그냥 뭐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맛있게 해줄게 맛있게. 저는 우주 형 닮은 과일을 했어요. 그래요? 메론? 복숭아. 형 데뷔할 때 머리색처럼 핑크색을 또 골랐고 쓴맛은 5 정도? 네 5 정도로 쓴맛은 5? 이렇게 우리는 당했습니다 야 쓴맛이 오면 너무 그거 나오면 부어도 돼요 정한이 형을 골랐는데요 과일은 복숭아 복숭아 좋죠 복숭아 좋지 색깔은 핑크 핑크 좋지 나랑 똑같이 그리고 단맛 4 신맛 3 오, 쓴맛 1 오. 준이 형을 골랐는데요 과일과 색깔은 둘 다 오렌지 예. 신맛은 5 오, 준이
신맛 좋아해요. 쓴맛은 1. 어허. 네, 그리고 도수는 뭔가 그 느낌표가 공개돼 가지고 그걸로 골라 봤습니다. 아. 오. 좋아. 브라이즈. 그래서 브라이즈 슈아형인데 이제 과일은 파인애플이랑 라임을 했고요. 그리고 색깔은 핑크. 그리고 향은 있게. 그리고 단맛은 3. 원래 5 하려하다가 너무 제 취향이어서 3 했고, 그리고 신맛은 2, 쓴맛은 1, 그리고 도수는 중간 느낌표로 했습니다. 네. 네. 뭔가 디노는 라임과 레몬을 좋아할 것 같았고, 네. 그리고 파란색을 좋아하지 않을까. 아. 디노 캐리어가 네. 파란색이었거든요. 야, 맞네. 네, 그래서 파란색을 선택했고요. 네네. 향은 당연히 있고, 단맛 3, 신맛 3, 그리고 쓴맛은 4. 4. 네, 왜냐면 디노가 술을 잘 마시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쓴맛이 있으면 디노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 저는 한 소리의 칵테일이고요. 이제 과일은 오렌지, 색깔도 오렌지. 네, 향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단맛은 4, 신맛 2, 쓴맛 1, 그 다음에 도수 세 번째 겁니다. 저는 이제 원우 건데 복숭아에다가 색깔은 블루, 향은 있고. 나랑 똑같네 다. 똑같아 민규랑. 단맛이 4, 신맛이 3, 그 다음에 쓴맛이 1, 그 다음에 도수는 맨 마지막. 순영이 복숭아를 골랐어요. 이유는 복이 많은 순영아. 뭔지 알죠? 아, 서프라이즈. 야, 명언이야, 명언. 하고 부르는 바다같이 넓은 순영이의 마음 때문에 블루를 골랐고요. 신맛은 3. 너무 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섞여가지고 민규 했는데요. 네. 과일은 라임. 그리고 쇠갈 핑크. 그리고 향은 있어야 되고. 단맛 1.5 약간 그 정도. 그리고 신맛 3. 쓴맛 1. 그 중간에서 했습니다. 저는 승관이를 했는데요. 네. 사과랑 레몬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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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색상은 블루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향은 익시하고 단맛은 3 정도, 신맛도 3 정도, 쓴맛은 2. 저는 도겸이 형이에요. 야, 어떻게 했냐? 대박이다. 사랑해 이도겸. 네, 이거 칠하려다가 색깔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네, 귀요미 승관이가 골라주는 성민 엑스칼리버 아더 겸 Say Yes. 그 다음 뒤에 곡 언제 나와? 우지 형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네, 메인 보컬 듀엣곡 언제 나와? 네, 기다리고 있어요. 별로 안 친해? 왜 이렇게 친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 친한 건 그럼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디노 씨 당신보다. 아, 네. 은근히 귀여운 게 좀 뭔가 이미지적으로 좀 많이 표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귀여운 복숭아를 좀 해봤어요. 네. 복숭복숭하니까 블루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겸이 형은 또 은근히 또 이제 블루 화려한 색깔 좋아해요. 그래서 블루 했고요. 향 있고 했고요. 침대가 파란색. 나 이불이 블루예요. 네. 네. 옷도 블루잖아요. 옷도 블루. 나 블루 좋아해요. 불패도 블루야, 불패도. 그러네. 블루남. 5는요, 5는 너무 그 어린이 입맛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신맛도 살짝 2. 그냥 은은하게 날 정도로. 네. 저는 명호입니다. 명. 저는 명호고 멜론을 선택을 했어요. 과일은 명호가 멜론을 좋아해요 원래. 어떻게 알아요? 멜론 좋아하는 거 원래 알고 있었어요. 뭐야? 아니 진짜로. 성. 단맛은 5를 했어요. 왜냐면 멜론 특성상 좀 단 과일이어가지고 단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달게 했고, 신맛은 3, 쓴맛은 1. 그리고 도수는 마지막 걸 했어요. 뭐 이유 없이 과일 그냥 사과 선택했어요. 아, 이유 없어요. 그런데 스쿱 형이 대구 출신인데 대구가 사과 그거 아니에요? 예. 야! 예, 그러니까 잘. 너 잘하네. 아니 준영이 대구의 특산물까지 다 했대. 아는데 이제 티를 안 낸 거죠. 아, 그냥 했어요. 약간 이렇게 약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우리 이거 저희끼리만 마시나요? 그렇죠. 왜요? 아니죠. 우리가 캐럿들을 초대했으니까. 네네. 캐럿 칵테일도 당연히 만들어야죠. 캐럿
칵테일은 누가 만들어주는 건지? 자, 캐럿 칵테일은 저희 멤버들 것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네, 그 칵테일을 이제 캐럿 칵테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캐럿들은 캐럿들은 이래 우리 세븐틴들은 네. 캐럿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아 우리 캐럿들 그러니까 캐럿에게 캐럿분들에게 어떤 칵테일 어울릴 것 같냐고요? 아 그렇죠. 상큼한 걸 전 줘야 된다 생각해요. 상큼한 거? 제가 약간 러블리한 거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러블리. 에너지가 좀 담겨 있는 그런 게. 청량한 거? 청량한 거 좋죠. 칵테일이 청량해야죠. 전 오히려 약간 우리 캐럿들과 세븐틴의 관계에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네. 칵테일에서는 약간 좀 더 부드럽고 청량한 거를 하는 것도 약간 반전 매력일 것 같아요. 네. 러블리. 왜 웃어요? 아니요. 그냥 웃긴 거 보니 저희가 네. 그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뭘 뽑아가지고 네. 미리 말씀을 네. 좀 드렸어요. 저희가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칵테일을 만들 사람은 네. 호시 나 민규 디노 정환입니다. 정환. 자 이렇게 자 그럼 네. 빨리 캐럿 칵테일을 만들고 싶어요. 저 빨리 가볼까요 우리? 네, 렛츠 고. 와. 네 그럼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캐럿 분들을 위한 한번 칵테일을 만들어 볼까요? 네네. 캐럿 칵테일.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칵테일을 사실 처음 만들어 보잖아요. 그래서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 두 분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둘은 이분께 배우고 네. 두 분은 네. 저분께 배우시면 됩니다. 아, 네. 벌써 기대되는데요? 아, 그렇죠. 깜짝 놀라지 마요, 진짜. 네. 위치가 한 손으로 해도 되고 왜 그렇게 잡으면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 빨간색 흔들인데? 어 얘야 진호가 자세가 좀 이쁜데? 어 민규가 봐도 엄청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은 보면 얘는 40도짜리 거의 양주네 그렇죠 굉장히 뭐 연습하기 바쁘고 이러기 바빠요 일단 칵테일이기 때문에 따라가 주신대 네 어 여기 약간 뭐 와! 와 멋있다 멋있다 아 좋아 와 못했는데 와 진짜 차갑다 와 이거 어디 제가 술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몸도 별로 안 받고 해서 술 진짜 안 먹는데 이것도 좋다. 야, 민규야. 이거 약간 근데 이것도 맛있어. 이게 이거 약간 행복하고 이 러프함이 약간 롤리네스를 줘요. 그 이거 그냥 막 섞은 거잖아. 그럼 약간 겉모습으로 좀 1위를 한번 뽑아볼까? 아, 그러자, 그러자. 근데 일단은 한 명 한 명씩 좀 약간 포징을 하면서 자, 디노 씨부터 어필 좀 해주세요, 어필 네. 액션 셀프 어필 칵테일이 뭔지 궁금해? 그럼 셀프냐, 셀프 여기로 와 어디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규 씨 아, 민규 씨 액션 바다 같네, 들고 있는 바다 여러분 혹시 로즈쿼츠 세렌티 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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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슬 안에 그 두색을 다 담았어요. 근데 멘트 좋았어요. 어디요? 근데 약간 사라졌어요. 어디? 저는 이 올라간 데코레이션이 되게 외로워 보이는. 너무 쓸쓸해 보여. 그렇죠. 빠질 것 같지만 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위에 툭. 어머 어머. 그대에게 행복이. 아! 네. 네. 그대에게 행복이. 아, 그대에게 행복이. 4주년 안 채웠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 새끼손가락 뭐예요? 이 새끼손가락이 고정. 이 잔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널 흔들리지 않게 내가 잡아줄게. 저희는.
저희는 여기에서 멋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저희는 뭐 스킬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게임성. 야, 게임성. 이게 웃긴 게. 자, 이 안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두 개의 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븐틴과 하나는 캐롯입니다. 어. 자, 우리 함께 행복하게. 아. 그대에게 행복이. 그대에게 행복이. 줘봐봐, 그대에 대해 행복이. 저희끼리 그럼 투표로 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디노 씨의 함성으로 할까? 함성으로. 아, 네. 디노 1번 디노. 자, 디노. 네. 자, 소리 여러분 제 칵테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예! 사랑한다. 다 같이 건배! 건배! 예! 그대에게 행복이. 아 이렇게 반응이 좋다니. 아 그대. 넌 내가 지켜줄게. 아 내가 지켜줄게. 나 카멘트가 좋았어. 이렇게 해서 형이 1위로 뽑혀서 이제 캐럿 분들께 칵테일을 드릴 텐데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이렇게 감성이 참 잘 들어가고 그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칵테일을 우리 캐럿들에게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대에게 행복이. 오늘 이렇게 도움을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인사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놀러 와야겠다. 네, 여러분 아까 전에 네. 다 취향 체크를 한 그 음료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다 나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 책상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주연이만큼. 네네. 기쁘네요. 뭘 하는 거죠, 근데? 네, 지금 그래서 칵테일 맛보면 돼요. 네. 어느 형이 특별한 걸 준비했대요. 이 칵테일을 맛보면서 또 재밌게 멤버들이랑 토크토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원우 씨가. 아, 원우 형이. 우리 원우 형이 준비했던 건데 원우 형 바로 뭐죠? 네, 칵테일 파티 TMI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TMI 질문지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가지면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칵테일을 마시면서 서로 네 궁금한 맛이 있으면 뭐 바꿔서도 먹어보고 네 이제 칵테일은 자유롭게 마시면 됩니다. 건배를 하면서 네. 질문을 시작을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또 건배사는 호시가 네. 좋습니다. 건배사 오늘 되게 많이 하네요. 네. 이 가득 차 있는 잔에 우정을 담아 하나 둘 셋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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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행복합니다. 네, 건배. 오늘 이거 TMI 토크를 하면서 호시 형이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이 TMI 토크를 하면서 웃지 말재요. 웃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TMI 하면서 웃지 않기? 아니면 우리 시원하게 다 같이 웃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갑니다. 학창 시절 관련 질문이에요. 네. 자, 학창 시절 CA 무슨 부서였는지. 저는 워낙 보컬이었다 보니까 그룹 사운드, 밴드부. 막 널 잊어야 해. 아, 저도 했었어요. 십자수요. 십자수. 십자수. 민규 씨가 십자수. 네, 한 두. 저는 순두부요. 순두부. 자,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는지.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네. 서울로 왔어요. 저도 서울. 저도 서울. 서울로. 나 제주도. 제주도. 저도 제주도 갔어요. 저 한라산으로. 저는 제주도였는데 제주도에서는 이제 서울 가는 게 그거였는데. 이제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노는 거. 맞아. 이제 나도 좋아요. 숙소 5분 거리 코엑스 또 갔고. 예. 네. 나 초등학생 때 수학여행으로 일자 투어 갔었어. 진짜? 자, 그 어린이집 다닐 때 무슨 유치원이었는지. 아니요, 무슨 유치원 어떤 반이었는지. 어떤 반이었는지. 저는 그 유치원 반 이름 생각났는데 저희 초등학교 반 이름들이 되게 특이했어요. 뭔데요? 저 1학년 때 리반. 리반? 리반? 혹시 도레미파 솔인가요? 아니요. 2학년 때 예반. 예반. 3학년 때 선반 그리고 4학년 때 진반. 진선 미예 이렇게 있었어요. 진선 미예? 도겸이 반은 무슨 반이었어요? 저는 햇반. 웃었어요. 아니요. 아 근데 진짜 햇반 있을 수도 있어요. 햇반 있을 수도 있어요. 햇반 있을 수도 있어. 자, 운동회 때 꼭 나갔던 종목은? 저요. 저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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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3000미터? 3000미터요? 그때는 이제 한 바퀴 돌면 300. 열 바퀴 돌아야 되는데 저는 또 이제 달리기 있었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비둘기. 뭐 해야 돼? 나와서 뭐 해야 돼? 아니 나 다 웃었잖아. 그것도 비둘기가. 이거 그 어릴 때 어떤 학원 다녔는지. 아 학원. 나 무에타이 학원 다녔어. 야 무에타이는 속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스피드가 제일 중요한데. 야 네가 무에타이.
나 있어. 뭐야? 나 골프 학원 다녔어. 와 역시 형. 잡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골프 엉덩이 무릎이 나오면 안 되고. Let's give this love. 네. 세븐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면 네. 어떤 무슨 과에 갔을지. 저는 이미 광고 제작과에 다니고 있었었기 때문에. 나는 디자인과 가고 싶어. 패션 디자인. 약간 그러니까 사람을 인터뷰하는 일도 어쨌든 기자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기자과인 건가? 뭔가 그러니까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사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얘기거리를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 이제 멤버들의 일상 습관 TMI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멤버들의 잠버릇. 유명한 게 있나요? 약간 이번 홈 활동할 때 진짜 코 많이 골더라. 그거지. 아 피곤했나 본지 이게 그냥 고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져. 처음에 이러다가 마지막으로. 아니 근데 에이 오버하지 마. 아 진짜 오버 안 하고 옆에 자는데. 이게 자기가 이제 호랑이라는 이미지를 쌓다 보니까 이제 잠자는 호랑이의 코트로 올라가. 야 진짜. 시아 형 이러다가 언제 한 번은 벽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진짜 이러고 자. 벽에다 다리를 올리고 이러고 자. 아니야 이렇게 앉아. 이렇게. 그래 뭔지 알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게 그래서 다음 질문. 막내 디노가 누구한테까지 반말을 하는지. 아 막내 디노가 반말은 다 하잖아요. 네 뭐. 이제 형들이 다 받아줘서 다 하는 거 같고. 아 몇 명 안 하는 애들 있잖아. 제일 먼저 반말이 트인 사람이 있긴 하죠. 누구예요? 승관이. 아예 틀렸네. 반말이 아니라. 저요? 못한 사람은 없는 거. 아 에스컵스 그럼 오늘부로 반말해요 그냥. 가끔씩 반말 쓰는데. 아 형, 야. 아 형 잘 때 써가지고 모르시는구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자고 있어요. 잘 자라고. 준아 형한테. 네 이렇게 세븐틴의 TMI 시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너무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한 것도 되게 많고 그렇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네. 멤버들과 예쁜 칵테일 먹으면서 이런 맞아요. 얘기를 나누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럼 마무리 건배 한번 할까요? 아 그럴까요? 좋죠 좋죠. 건배사 다음 코너를 위한 마무리 건배. 자 반쯤 비어있는 이 잔에 우정을 담아서 하나 둘 셋 건배. 예, 여러분 지금 앞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게 바로 저희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그 앨범의 개수입니다. 와. 여러분 앞에 있는 게 바로 저희 그 앨범이 있는데요. 네네네. 저희가 4년 동안 와. 13장을 냈는데 네네네. 저희 세븐틴 와. 인원 수랑 같아요. 와 이게 정말 운명 아닌 운명이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네. 아 그만큼 앨범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한번 처음부터 한번 떠나볼까요? 네. 네. 자 우리가 첫 번째 낸 데뷔 앨범 세븐틴이 세상 밖으로 공개된 그 첫 앨범. 아, 네.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세븐틴 캐러. 와, 이 앨범. 제 추억이다. 네, 진짜 저희가 이제 앨범이 공개되기 전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 봤을 때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앨범 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 저희들께 신기해서 보고 그때 당시에 앨범이 이제 딱지 형식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쪽에는 한 버전, 이쪽에는 한 버전이 딱지가 돼서 아, 접혀졌을 때 하나가 된다 이랬더니 우리가 막 와 이거 대박인데요? 막 이랬는데 아, 진짜 네. 그게 딱지가 될 줄 몰랐죠. 네 그때는 그 세븐틴 프로젝트도 했었잖아요. 아 그러네. 네. 프로젝트가 있었네. 그렇죠 데뷔 제작 전. 맞아. 그러니까 그 세븐틴 프로젝트도 다 끝났는데도 그 앨범 발매일을 몰랐어 우리가. 그리고 회식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데뷔다 하고 이제 뭐 음악 방송 잡혔다 들으면서 우리끼리 막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자 다음 앨범은 두 번째 미니 앨범이죠. 혹시 보이즈비? 보이즈비. 그리고 디노 핑킹감이라는 별명이 여기서 나왔지 않았나? 그치? 아 그것도 아까 정한이 형 이어서 말하려다 말 안 했는데 저도 이때 이후로는 짧은 머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거쳐가는 과정인 거죠. 무조건 뒷머리는 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 만세까지는 무대에서 포인트 안무를 계속 바꿨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많이 바꿨지. 이거 막 이거 펌프질 하는 것도 바꾸고 막. 그래서 이 앨범이 섞여서 만낀다 한번 했었지. 와. 우리 홍콩 시상식에서도 그 만세 할 때 너무 설렜어요. 마마를 처음. 같이 마마도 처음 가게 된. 의자 안무. 아 그건 지금 봐도 멋있더라. 책상 안무. 이제 싱글이에요. 디지털 싱글. 우리 첫 싱글. Q&A. 야. 아, 저. 에이. 아 가쁜 Q. 당연히 러브레터 나올 줄. 러브레터 나올 줄 알았는데. 저랑 이제 코피 형이랑 우지 형이랑 셋이서 사실 저 노래도 굉장히 좀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져 있다가 무대를 한번 할 수 있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맞아요. 노래죠. 맞아요. 저 그럼 다음 앨범으로 넘어갈까요? 네. 자, 아. 이제 저희 정규 1집 야, 러브레터. 와, 와.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미네 자켓 차려도 제주도 가서 맞아요. 진짜 그 맞아. 좋은 집이 빌려서. 거기서 와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 라는 생각 엄청 불었었어. 첫이 되게 많네 이 앨범이. 아우 제가 그리고 그렇지 첫일이 하여튼 이 정규 1집 저희가 데뷔하고도 이제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도 정규 1집을 내면서 꽉꽉 채워서 그쵸. 지금도 캐럿트 생활에서 명반이로 명반으로 부르는 그게 정말 좋은 수록곡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첫일을 그리고 테이가 처음으로 하이라이트 메신 나오잖아. 하람에는 그 점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나 이 저 하람에 소름이었어요. 정규 하람에 들으면서 되게 감동받아서 소름이었어요. 감동을 처음 받았나 보네. 맞아 맞아. 그래서 처음 이게 나왔었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하이는 이 앨범은 네. 리패키지죠. 정규 앨범에서 이어지는 리패키지. 야. 와. 나이스. 효자곡이죠. 효자곡. 정말 멋있는 곡이죠. 자 그리고 요즘에는 콘서트 마지막 곡으로 너무 자주 나와서 아, 부모님들이 이거는... 약간 기피하는 곡이라는 이거는 마지막 네. 곡이에요. 우스갯소리 네. 방송에서도 이제 놀라운 토요일 뭐 드림마켓에서도 나이스 계속 외쳐주시고 야구장에서도 네, 야구장에도 뭐 야구장 정말 가장 많이 들리는 음악인 것 같은 네, 느낌. 정말 아주 나이스 나오기 전에 그 가이드 들었을 때는 이거는 대박이다 우리 막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그때 막 들으면서 사실 아주 나이스가 예쁘다보다 먼저 나왔어요. 예쁘다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먼저 자 다음 앨범 갈까요? 자 다음 앨범은 고잉 세븐틴. 진짜 명반이었지. 자 타이틀곡 붐붐. 우리가 공중파 첫 1위 앨범. 아 맞아요. 진짜. 아, 공중파의 첫 1위 했던. 뮤직뱅크 첫 1위죠. 아, 네. 뮤직비디오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때 뮤직비디오를 우리가 활주로 같은 데 찍었는데 정말 11월 말이었나요? 진짜. 아직도 정말 살면서 그때 느꼈던 추위보다 못 이겨. 추웠어 맞아요. 자 다음 제가 들고 있는 앨범은 야 진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반지가 그려져 All One. 일단 커버 사진부터 되게 남다르네요. 야 저 반지 네. 이 반지 아닌 거 알지? 전반지. 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 중에 반지를 한번 바꾸지 않았나? 이때 바꿨. 저때 바꿨죠? 정규 앨범 때. 그렇지. 우리가 또 이제 밝은 노래나 막 에너지 이런 노래만 하다가 살짝 틀이 약간 바뀌니까 우리 이거 좀 제대로 보여주셔서. 야, 이 앨범도 정말 중요해. 붐붐 때부터 다 중요해. 근데 이제 약간 시기적으로 우리한테 정신적이나 감정적으로 너무 큰 도움이 된 앨범. 이때 진짜 호시 형이 막 숙소에서 야, 진짜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그래서 대박이 나서 뮤직비디오 최초로 우리 세븐틴 최초로 1억 뷰 돌파를 했죠. 마침 뮤비가 나오네요. 저 때 그 화창한 LA 날씨를 잊을 수 있나요? 난 저 사막이 아직도 영상을 보는데 내가 저기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네, 다음 앨범은 바로 Teen Age. 빠바밤 빰빠밤. 우리라서 그런가? 그리고 이 정규 2집을 위해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진짜 많이 찍었잖아요. 먼저 4개 나오고 리더 타이틀까지 5편을 찍었으니까. 그다음에 유닛별로. 지금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했나 싶어. 그 뮤비도 전국적으로 찍었어요. 일본에서 찍고 세계적으로 찍고. 전국적인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저희들이 뭔가 많은 힘을 줬던 앨범인 것 같긴 해요. 진짜 틴 에이지 세븐틴 스페셜 앨범 아이디어 디렉터스 컷 고맙다 이때 나오죠. 그냥 팬들과 뭔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나는 그 박수 끝나고 리팩 스페셜 앨범 나온다길래 그냥 되게 부드러운 거 하나? 뭐 리팩이니까 가볍게 가나 했는데 더 세. 풍풍풍풍풍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이때 아마 진짜 중간에 디에이팅이 아팠다가 이때는 돌아왔죠. 이때 돌아왔죠. 그러니까 티네이지
활동하고 나서 연말 시상식을 함께 못하고 연말 시상식 끝나고 내년 초에 저걸로 같이 했지. 캐롤랜드에서 공개했어. 캐롤랜드에서 공개하고 이때쯤에 민규 인기가 연주해 나왔어? 아 맞아 캐롤랜드에서 고맙다 처음 했지? 저거 첫 주 인기가 하는 날 도겸이랑 버논이가 생일이었고 나 인기가 MC가 된 첫날이었고 세븐틴의 첫 그 유닛 앨범 이제 활동곡 거짓말 저 때는 이제 제가 인기가 MC로 있는데 멤버들이 활동하러 왔잖아요 나는 그게 완전 처음이잖아 내가 같이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그치. 나는 MC를 하러 간 거고 너는 활동을 하러 간 거잖아 그치. 거기서 만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보고 있는데 우리 멤버들이 그치. 무대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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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 같고 내가 저도 집에서 TV로 틀었는데 나 내 자신이 되게 알지 같이 봤잖아 우리 자신이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했어 애들이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제 좋은 곡으로 네.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안 될까요? 언제쯤 또 좋은 또 그렇죠 네. 키워드 만나면 키워드 좋은 만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부석수는 또 하면 되죠. 네 저희가 이번 4주년을 축하하는 그냥 보내기는 아쉽잖아요. 네, 케이크를 좀 준비해봤어요. 야 이거 자 그럼 다 같이 축하 한번 저기 뭐야 노래 한번 부르고 촛불 불어볼까요? 세븐틴 네 살 되는 날. 5, 6, 7, 8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세븐틴 축하합니다 세븐틴 생일 맞지? 네 세븐틴 생일 맞죠 세븐틴 4살 되는 생일 저희가 지금 4주년까지 합쳐서 세븐틴으로 데뷔한 지 1462일이나 됐어요 1462밤이나 잤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니까요 많이 잤네 네. 민규 씨 그만 자라고 콜콜콜 앨범 세븐틴 일본 데뷔 앨범 미니 앨범 We Make You 와우. We Make You? We Make You 네. 이것도 제 세븐틴의 그 뭐냐 에너지 넘치는 곡에 그 얘기를 한다면 절대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죠 네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진짜 한국 콘서트에서도 할 정도로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신이 나고 그만큼 안무도 굉장히 힘이 격하고 넘치네. 에너지 네. 넘치죠 네. 네. 이거 격한 안무로 팬들이 멤버들의 체력을 걱정하는 타이틀곡이라고 네. 이거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막 걱정하지 네. 마세요 하는데 걱정해주세요 네. 걱정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좀 밝은 앨범입니다 유명마데이 와! 나 이 앨범 너무 좋아 유명마데이 진짜 너무 좋아 유명마데이 앨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항상 다양한 음악을 앨범에 담으려고 했는데 이때는 딱 여름에 맞는 곡들을 다 담았어요 그럼 저것도 그거 아니었어? 우리 콘서트에서 트레일러 우리 이렇게 꽃 던지는 그 다 같이 영상 그 영상 동기하면서 그때 나는 팬들 환호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백스테이지에서 들리는 거 아 콘서트 끝났는데 이제 캐럿들이 그 컴백하는 영상을 딱 보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희들끼리도 예 막 호시형 그때 또 흥분해가지고 얘들아 대박 나자 얘들아 우리 그리고 딱 이 어쩌나 앨범이 끝나고 이제 숨이 차 나왔잖아요. 예, 그 다음 앨범에 이 연결 구다리를 만들어주는. 네. 자, 그 다음 앨범 숨이 차가 나오고. 와, 왜 이렇게 네. 멀리 갔냐? You Make My Day. 많이 했다. 다음 You Make My Dawn. You Make My Dawn. 자, 가장 최근 앨범이죠. 아, 이것도 빵둥이가. 아. 홈은 뭐 가장 최근이고.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죠. 일단 음악 방송 10관왕. 맞아. 와. 야, 이때 아까 얘기했던 게 음악 방송 첫 1등 했죠. 이랬는데 저기서 10관왕을 했대. 그리고 저때 처음으로 1등 했고 이때 처음으로 그 첫 주 모든 음악 방송을 다 그리고 M 카운트다운에서는 이제 트리플 크라운 했어요. 3주 연속. 뮤직뱅크에서도. 아, 뮤직뱅크 3주 연속 1등. 아, 맞네. 뮤직뱅크에서 이게 말이 되나. 방송을 뭐야 못 나갔었는데 그때도 1위를 하고. 그때 때 우리가 아마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해외 갔을 때 해외 갈 일이 있었는데 자카르타는 어디 한번 갔다 왔는데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니까 알게 돼 있다고 막. 맞아. 1등 했다고 축하한다고 해 가지고. 저 앨범이랑 저 전 앨범이랑의 그 연결고리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상반되네. 네. 여름과 겨울. 네. 이제 You Made My Dawn 끝나고 나서 우리 새로운 시작도 해야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아~ 지금 저 커버. 네.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이 공개되는 건 5월 26일인데 저건 5월 29일 날 발매되는 이제 네. 새 앨범이죠. 일본 첫 싱글 앨범.
네,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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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는 이 곡의 뮤비를 못 봤는데 어떻게 나와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고. 네, 진짜로. 그리고 이거 쭉 보면서 이제 어쨌든 또 다음 게 나온 게 난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와, 근데 벌써 이렇게까지 이렇게 반 책상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 반을 더 채워서 이게 다 이렇게 앨범으로 채우면 멋있겠다. 와. 아니면 돌아와도 괜찮죠. 앨범 카드 게임 하자. 네, 내온 앨범들을 얘기를 다 해봤는데요. 이제는 4년 동안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순간, 뭐 소감, 뭐 기뻤던 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근데 정말 다 너무 소중했던 것 같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정말 뜻깊고 4년이 됐다는 게 정말 실감이 되네요. 지금 이거를 온전히 4주년이 돼가지고 서로 축하를 하고 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이 순간이. 자, 어쨌든 이렇게 앨범이긴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자, 앞으로의 네. 세븐틴의 또 새로운 앨범들과 앞으로의 세븐틴의 행보들을 기대하면서. 네. 자, 이번 코너를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짤 한번 쳐야지 또. 네. 오케이. 네. 저 다음 코너가 또 있어요. 네. 앞으로도 행복하자고. 네. 앞으로도 네. 더 마무리는 이제 맛과. 이 빈잔에다 행복을 담아서 앞으로도 그래요. 행복하자. 하나, 둘, 셋. 건배. 네, 저희가 촬영 전에 멤버들에게 롤링 페이퍼를 서로 썼잖아요. 네네네. 일단 제가 받은 사람이 디너거였어요. 디너. 형, 제 방에 그만 와요. 디너가 자주 가는 방 누구 있지? 형 술 줄에. 건강 챙겨주셔서 고맙다. 네, 저는 민규입니다. 아, 민규. 민규. 아까 장난을 친 게 난 좀 서운했어. 그래서 그래서 이거 공개할 때도 조금 차갑게 대할 거야. 그렇게 알아둬. 안녕, 방금 싸운 순간아, 형이야. 자, 우리 또 공교롭게도 한솔이. 한솔이네요. 이제 버논이가 최근에 그 저희 행사에 하루 빠졌던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정말 고마웠나 봐요. 덕분에 연습이 하루가 더 생겼다. 기억시옷. 아. 아. 거기에 또 화살표 다른 사람이 맞아. 너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행복하다. 218브로 이두겸 씨가 쓰셨나? 아, 머리 그만 만지고 얼굴 그만 만지고 점점점 그 잘난 비주얼에 관리 좀 해. 제발 답답해. 근데 제가 그 위에다 적었어요. 요즘 관리하는데 왜 뭐라 하냐고. 오~ 여기 안에서도? 안에서도 싸웠네? 룰링 페이퍼 안에서. 저는 성민입니다. 도겸민. 아,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다.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이겨내자. 세상에서 제일 착한 도겸아, 성민이 화이팅! 형 진짜 너무 멋있어. 고생하는 만큼 빛날 거야. 218프로. 아우, 너 정말 너무 한결같다 진짜. 저는 정한이에게 우리 천사 항상 고맙고 그치? 형 글씨 진짜 못 준이에게 캐럿들이 이제 형이 장난 제일 많이 치고 웃기고 바보 같은 거 다 알아. 형은 멋진 사람이야. 앞으로 더 멋진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 장난 좀 그만. 준이 형 장난 좀 그만 쳐. 아, 장난. 네, 우지 거는 우지에 맞게 다 짧아. 그래서 운동 잘 부탁드림. 그다음에 드림 이거는 채모넌밖에 없다. 와, 쉽다. 우리 팀의 방패 같은 사람. 앞으로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아픔도 지금처럼 툭툭 쳐내주세요라고 하트 딱딱. 자, 우리 팀 비타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항상 밝게 웃는 승관이 되길. 야, 부승관, 진짜 넌 너무 좋을 때가 많아. 진짜 예능 프로 많이 나가는 모습 좋고 승승장구 앞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넌 여기까지, 거기까지. 여기까지, 거기까지! 야, 진짜 눈물 맺힐 뻔했는데 한이 맺히네. 라면 안 좋아한다면서 저번에 비행기에서 라면 시켜 먹더라. 아, 맞아, 진짜. 최근에 다 먹어. 항상 건강 챙기면서 야,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알지. 서프라이즈, 조슈아. 우리 슈아 형, 사랑하는 우리 형. 형이랑 있으면 편안하고 너무 따뜻하고 재밌어 합니다. 웃으면서 기분 좋게 뭐든 즐겁게 하자. 사랑해 형아,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누구였어? 나! 우와! 자기 거 먼저 있냐? 아무래도
영어가 있어 영어. Hong, what's up? 고등영어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야 초등영어네. You're so good boy, always. I'm so thanks to you. Bye. 야 누구예요 영어? 얘야 김민규야. You're so good boy. 김민규도 우리 중에 always. I'm so thanks. 승철이에게 방금 졸다가 꿈에 형 나옴. 네, 잘 들었습니다, 우지 형. 은발 잘 어울림. 야, 너지? 네, 형, 너지? 아, 너무 잘생겼어. 은발 잘 어울려. 우리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게 배로 마늘 리더 형. 그래서 형이 리더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프지 말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원우 형, 게임 안에서 놀라움. 야, 어떻게 돼? 이행시. 원. 원우야, 우. 김민규 원우야 우 이건 거잖아. 노냐? 맞았어. 원우야 익명이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살짝만 썰렁개고 줄여줘. 어, 원우야 너 재미? 없어. 왜 요즘 재밌고 좋은데? 저 맞아요 호시 형이에요. 순영이 얘기. 근데 진짜 좋은 날밖에 없어요. 형 침대 진짜 포근하고 좋더라.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제정신은 아닐 거라.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I love you. 점점점 하트. 진짜 솔직한 속마음을 이렇게 한번 더 들어봤는데요. 우리 4주년을 다 같이 축하합시다. 셀러브레이티. 네. 뭐 이렇게 잔은 없지만 빈 잔에다가 영혼함을 담아서 네. 준비 한번 해볼까요? 자, 세븐틴 영혼하자! 거의 안 져요. 칵테일 챌린지. 네. 어떤 게임인가요, 승관 씨? 칵테일 챌린지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자, 칵테일 챌린지가 뭐냐? 이제 칵테일이 만들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잔에 이제 차례대로 부어서 로즈코치의 세레니티를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기회는 단 한 번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로즈코치의 세레니티 이렇게 나와요. 네, 맞아요. 한 번에 이렇게 이어서 싹. 네. 그라데이션을 잘 표현해 주시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팀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자 각자 상에서 한번 뽑아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대표 선수도 정해졌으니까 이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와 이거 어려워. 시작. 뭐야? 어? 예? 아니야, 여기가 제일. 예? 아. 약간 살짝 끝에만. 네. 네. 저게 아쉬워. 근데 이게 이것도 살짝 개토레이네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가겠습니다. 한 손에 주머니. 없어요? 네. 네. 해드릴게요. 좋아. 이제 나온다. 이제 나와. 이제 파랑이 나올 때가 됐어. 나온다. 나온다. 내가 나온다 했잖아. 나온다 부족한가? 아니. 이게 이제 날로 먹어라. 뭐야? 우지야. 네, 저기서부터 억지죠.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 됐어. 아, 이 정도면 훌륭했어요. 아, 세븐틴 팀 승! 이게 뭐 승이나 중요한 게임이 아니에요. 이게 딱 잔이. 근데 우리 여기 다 같이 들고 짠 한번 하고 뭐 마셔볼까 조금씩? 자, 호시 씨, 건배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벌써 이렇게 데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뭐 중학생 때부터 함께 한 지는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됐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우정, 네, 우리 우정 정말 끊임없이 정말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고, 네, 정말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 우정 정말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캐럿분들도 오래오래 할게요. 네, 자, 건배!